징징아, 우리 태평양으로 가죠. 알겠어. 응. 우와. 아니 여기는 실제 스펀지밥 만화에서 나오는 그 집 안에 있는 걸 그대로 했네요. 저는 사실 이런 데 전시회 같은 데 오면은 그냥 지금의 일상에 대한 뭔가 찌듬을 조금 내려놓고 힘듦 좀 내려놓고 그다음에 되게 편안하게 동심으로 돌아가서 되게 구경하면서 체험도 해보고 또 그런 데에서 기록을 또 사진으로 남길 수 있는 그러니까 이런 장소가 있다는 게 저한테는 너무 행복함을 좀 주는 것 같아요. 이 집게리아에 진짜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. 자, 이렇게 오늘 스펀지밥 전시전 몇 군데 이렇게 체험을 하고 나서 마지막 이렇게 인사를 드립니다. 사실 지금 뭐 코로나19 때문에 사실 어디든지 발걸음하기가 쉽지가 않았을 텐데 정말 처음에 깜짝 놀랐던 건 준비가 철저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 몰랐어요. 자, 전 그러면은 나머지 못 본 또 볼거리를 전 보러 가겠습니다. 여러분 안녕!